어디야? 너 또 거기 가 있어? 아, 나 그 사람 싫다고. 왜 자꾸 만나는데? 아, 지금 빨리 와. 나 플스 물에 담가버리기 전에. 아니, 나도 힙업 좀 신경 써줘요. 이제 여름인데. 아니, 나도 이번에는 비키니 입고 싶단 말이야, 진짜. 아니, 저번에 했던 거 스쿼트. 그거 좀 괜찮았던 것 같아. 응, 잡아주니까 좀 힘이 좀 제대로 실리던데? 아, 그리고 요즘 나 왜 이렇게 마사지를 안 해줘? 다른 일들만 신경 써주고? 나 자꾸 이러면 연장 결제 못 해. 진짜. 됐어. 내일 수업 때려, 쌤. 자기 왜 이렇게 늦게 돌아다녀? 어디 갔다 온 거야? 아, 그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. 아, 그냥 관상이 별로야. 오늘만 봐주는 거야. 다음에 또 그러면 풀 수 없어. 어? 아, 그 트레이너 쌤, 나 요즘 운동하잖아. 그래도 자기야, 내가 이렇게 운동하니까 망정이지. 자기 친구들 와이프들 봐봐. 다 엉망진창일걸? 고마운 줄 알아야지. 언제 따먹었어? 아, 맞다. 자기 이번에 상품권 나오지 않았어, 회사에서? 나왔지. 얼마 나왔어? 그 정도면은... 아, 그거 조금 보태서... 어디 상품권이야? 온누리? 또? 아니, 뭐 그 회사는 맨날 온누리만. 아니, 온누리랑 뭐 있대? 아니, 아, 다른 애들은 막 현대, 신세계, 아, 롯데 이런 거 다 받아오는데 왜 나만, 우리만 자꾸 이렇게 온누리만 받아오냐고. 진짜 그걸 뭐 하라고. 진짜 짜증나. 아, 그리고 오늘 자기 엄마 왔다 갔어. 아, 반찬 좀 그만 가지고 오라 해. 아, 자기네 엄마 솔직히 좀... 간을 좀 못 맞추시는 것 같아. 그치? 아니, 요즘 배 쪽은 그런 거 보면 다 알 텐데. 왜 그걸 모르지? 그거 하면은 금방 배우는데.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진짜 착하다. 어떻게 그렇게 편식한 후 없이 이렇게 잘 자랐어? 역시 내가 결혼을 참 잘했어. 아, 맞다. 배고프지? 내가 자기 배고플까봐. 내 음식도 미리 준비해놨지. 아, 이거? 이거 낮에 잠깐 먹었는데 진짜 손 거의 안 댔어. 그리고 한번 데피면 어차피 다 소독돼. 아깝잖아. 나 너무 알뜰한 것 같아. 어떡해? 나랑 결혼 너무 잘했지?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니지 맨날. 조금만 기다려요. 아니, 이게 요번에 맛집 랭킹에 1위 한 거야. 육개장이래. 아니,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칼칼한데 엄청 맵진 않고 진짜 맛있어. 어? 아, 내가 이거 1인분으로 시켜서 젓가락은 없어. 근데 뭐 어쩔 수 없지. 먹을 수 있겠는데? 맛있게 먹어. 아까 너무 맛있었잖아. 아, 그리고 이거 절대 남기면 안 돼. 나 진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. 진짜 하나도 남기지 마. 어? 어. 오늘 베란일인데 왜? 아, 왜 또 그 얘기야. 아, 자기네 엄마도 그 얘기하는 거 진짜 짜증나. 아, 내가 그냥 우리 좀 안정적이게 살 때 그때 갔겠다니까? 아, 그리고 나 지금 가지면 여자로서 이거 다 포기해야 되고 튼살 막 생기고 막 다 늘어지고
아, 나 진짜 싫어. 목욕탕 가면 그런 아줌마들 그렇게 되기 싫단 말이야. 싫다고. 좋은 얘기다. 이랬네. 아, 이거 서영 엄마 건데. 아까 전에 낮에 잠깐 왔을 때 주워 왔어. 아, 그 언니도 참 그렇지.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거안 핀다더니 계속 펴. 근데 그 언니 좀 코한 거 같지 않아, 요즘? 그치? 좀한거 같지? 씨, 내 눈은 못 피해. 아니, 코만 한게 아니라 저번에 봤는데, 아니, 죽어도 반팔을 안 벗는 거야. 지방흡입 한거 같아. 그래, 애 낳으면 그렇게 된다니까? 돈으로 아니면 진짜 못해. 못 살아남아, 여자들 사이에서. 열받아. 그리고 그 언니 진짜 성격 진짜 깐깐해. 잠깐만. 아, 언니. 나? 나 지금 남편이랑 지금 저녁 먹고 있어. 우리 육개장 해 먹었지롱. 알았어. 내일? 아, 지금 내일 호수공원에서 만나? 알았어. 응. 이거 봐. 남편이랑 사이 진짜 안 좋은가 봐. 이렇게 보면 자기 참 나랑 결혼 잘했다, 그치? 근데 나 요즘 언니들 많이 만나잖아. 거기서 주식 정보며 막 이런 거다 알아오는데 그 있잖아 자기야. 그 되게 사람이 가난해 보이고 아니면 가난하게 살고 이러면은 되게 쪼잔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. 그러니까 못난 모습 보이고. 그래서 나이 들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랑 잘안 친하게 지내잖아. 나 그래서 그러는데 나 가방이 너무 해져서 이번에 온누리 상품권 나오는 거 그거 현금으로 좀 바꿔서 저번에 자기 나온 그 서비스 그거랑 미안해 보너스. 아 진짜 이상해. 어쨌든 그 보너스 그거랑 합쳐가지고 가방 한 번만 사면 안 될까? 뭘로 살까? 저 얼마를 했지? 30? 그러면은 저번에 자기 보너스랑 그리고 그때 남겨뒀던 돈이랑 하면은 아 그거 살수 있겠다. 저기 너무 고마워. 이거 괜찮은데? 아, 그 얘기를 못했네. 그 요즘에 날씨도 좋아져서 낮에 막 홈쇼핑 보는데 여행 이야기가 엄청 나오더라고. 근데 막 다들 일본 가고 그러는데 나만 안 가본 거야. 나 일본 가고 싶어. 가도 돼? 진짜? 자기가 휴가를 못 내는구나. 그러면은 내가 서영 언니랑 먼저 일본을 가서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이쁘고 이런 거 내가 다 알아봐 올게. 그건 괜찮지? 4박 5일에 95만 원? 근데 진짜 좋아. 조식도 주고 밤에 룸서비스도 막 해주고 진짜 95만 원이면 완전 혜자라니까. 서영 언니랑 갔다 와도 돼? 기다려봐. 내가 그러면은 이거 상담 신청을 이미 해놨거든? 그거 보면 말하면 되겠다. 자기가 사준 가방이랑 일본 가면은 서영 언니 기 진짜 죽겠다. 아니 그 언니 막 요즘에 막 남편이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맨날 그랬거든. 자랑해야지. 그게 무슨 소리야? 이거 해주면 헬스를 더 이상 못 끊어준다고? 왜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? 왜? 아니, 운동이랑 그거랑은 다르잖아. 진짜 말도 안 통해. 아, 그거랑은 다르지. 이건 내 자기 관리잖아. 그리고 자기 뱃살이나 빼. 같이 사는데 쪽팔려 죽겠어.
아,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좀 사줘.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며. 맨날 이렇게 설거지하고. 아, 힘들어.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며. 그래도 가방은 사주는 거야? 자기밖에 없어. 사랑. 이거 유행이던데. 그래서 자기 오늘 맥주 먹고 싶을까봐 맛있는 거 준비했지. 나 이거 사오느라 저기 5분 밖에 있는 마트까지 갔다 왔어. 잠깐만, 근데 굉장히 뜯고 있어? 저기 젓가락 여기 있었다. 이거 쓰면서 주다. 가방을. 아따 자기야, 오늘 분리수거 날인데 좀 이따 분리수거 좀 해줘. 이거 너무 더러워.